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안드로이드 어플과 안드로이드 게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녹스 가상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스는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블루스택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녹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후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진행한 다음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URL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다가 링크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파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페이지에서 바로 표시가 되는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설치 파일을 실행하겠습니다. 예, 클릭합니다. 바로 설치 버튼 클릭합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작 버튼 클릭합니다. 설치 중에 지금처럼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복원을 진행합니다. 복원하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복원 진행 중입니다. 완료되면 피니시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녹스가 실행됩니다. 설치 마무리쯤에 컴퓨터 가상화 기술을 활성화하겠는지 물어보는데, 컴퓨터 가상화하는 기술은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보지 않기 체크한 다음 X 버튼 눌러서 해당 창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부팅되어지고 있습니다. 실행이 완료되어졌습니다. 이제 녹스를 통해서 윈도우즈에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를 통한 안드로이드 어플 설치까지 가능하고요. 화면에서 툴즈 폴더를 클릭합니다. 툴즈 폴더 안에 페이지를 조금 내립니다. 그러면 익숙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콘이 보여집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콘을 실행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녹스와 같은 가상화 도구를 사용하면 안드로이드 어플을 PC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분들도 동일하게 PC상에서 안드로이드 어플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녹스 가상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PC 안에 스마트폰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녹스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